자, 이제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메이크업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민폐하객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민폐하객을 대적할 수 있는 셀프 웨딩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거울 너무 이쁘지 않아? 난 세로로 봐야 되겠다. 세로로 보니까 딱 맞다. 아니 근데 야, 세로로 보니까 다 보인다. 너 마음에 들어. 이거 어디 거야? 스타래. 이거 세로로 보는 거 아니에요. 스테어인가? 바보야. 죄송해요. 바보라고 막 나와버렸네. 아, 괜찮아. 친하니까 뭐 그만큼 친하다는 거지. 자, 오늘은 저는 레드립이니까 눈썹을 조금 짙은 색으로 해야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그것도 끝에만 좀 짙은 색으로 좀 해드리고 갈게요. 그라데이션이죠. 끝을 짙게 하면은 눈썹이 아무리 짙어도 연해 보여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요.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레이어드해서 발라줄 거예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레이어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얇게 뭔가 겹겹이 올려주면은 이게 유지력이 되게 오래 가는 게 한 번에 딱 올려버리면은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두들겨가면서 레이어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샵에서는 거의 1시간 이상 피부만 표현할 정도로 그렇죠. 정말 섬세한 작업인데 오늘 그거를 이제 빠르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아이섀도우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 왔잖아요. K-뷰티 전파하러. 네, 우리 경쟁 프로그램 아닌가요? 프로그램 얘기 안 했는데? 나 프로그램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예. 거기 또 K-뷰티를 전파하고 네. 왔는데 싱가포르를 갔다 왔어요. 네. 거기서 사온 팔레트 써보도록 할게요. 와, 너무 예뻐. 자바라다쩝다바라썹다덤 콜라만 어떡해. 갖고 싶다, 정말. 난리 났어. 네. 깜짝이야. 너무 깜짝 놀랐네요. 아, 너무 좋아서 그래. 자, 오늘 음영만 잡아줄 거예요. 근데 음영을 잡아주는데 어떻게 잡아주느냐. 내 쌍꺼풀이 여기 있다. 존재감 빡들게 잡아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쌍꺼풀 끝쪽 있잖아요. 여기를 연장해 주시면 돼요. 저 진짜 조금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기존 웨딩에서 볼 수 없었던 아이섀도우 컬러예요. 봐봐. 너무 예쁘다.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개인의 취향으로, 이 제품으로. 야외 웨딩 촬영할 때 그럴 때 좋을 만한 컬러인 것 같아요. 얘 그거 안 쓰면 나 줘라. 좀 들었는데 자꾸 뭘 뺏어가시려고 해가지고. 아,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니 어떻게 자꾸 뺏어가시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야, 내가 가져가니? 아, 가져가지. 다 가져가더라고요, 아주. 자, 여기에서 저는 포인트로 황금 색깔을 아주 그냥 어떤 색깔 바를까? 요 색깔 바를까? 요 색깔 바를까? 요 색깔 바를까? 황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골라주세요. 이 색깔이요. 오케이. 아, 끝났지 뭐. 네, 이집트 황금. 이집트. 네. 아, 끝났지 뭐. 난리 났어. 나 눈 봐. 어떡할 거야? 오, 중국 부자의 느낌이 딱 나네요. 나한테 좀 예쁜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피오드한테는 아까 뭐라고 정원에 가드네 뭐. 아우, 진짜 기가 막혀. 중국 부자가 더 좋지 않아요? 저는 중국 부자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오늘의 활용 정점, 저는 레드립을 풀발을 오늘 해버릴 거예요. 풀발을? 풀발, 완전 세게. 블랙드레스 메이크업 완성.